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전국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. 충북은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사실상 부재 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구준회 기자입니다.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과다방류로 하류 지역에 피해를 입힌 용담댐을 찾았습니다. 의원들을 기다린 영동과 옥천 등 피해 주민들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. 살려주십시오. 살려주세요. 그러나 유일한 충북 의원인 박덕흠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박 의원은 가족명의 건설사의 특혜수주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사실상 의정 휴업 상태입니다.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며 국정감사장을 지켰던 정정순 의원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정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. 두 의원은 당분간 의정 활동보다는 갈등에 부린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가뜩이나 의원 수가 적은 충북으로서는 불이익이 우려됩니다. 국회는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충북은 방사강 가속기 실시 설계비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공사비 등 19건 1,500여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등 현안도 산적했습니다. 공교롭게 두 의원은 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전현직 위원입니다. 지자체 간 예산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충북은 강력한 우군을 잃은 셈입니다. 충청북도는 상황이 불리해진 만큼 지사와 간부들이 매일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자체 1년 농사가 예산 시즌에 달렸다고 할 만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의원 부재를 만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